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7월 17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이 정해진 날이죠. 참 헌법이란 게 보면요. 뭐, 내용을 읽어보면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헌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헌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헌법이 어떠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 이런 걸 보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이제 그렇죠. 명시되어 있지 특정헌법 않습니까? 1조. 네. 예. 지금 모든 벌어지는 일이 보면 실제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 강제 어민 북송 문제라든지 등등을 보면 다들 이렇게 헌법을 어겨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네. 그런 행태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가 자꾸 막 기념식만 여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시간 계시면 찬찬하게 한번 헌법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우리나라 87년 헌법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헌법이라고 예. 봅니다. 그 헌법이 어떤 뭐 개정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기본 정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명문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제헌절날에 헌법의 중요함들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난 2018년이죠. 4월 달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예.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때, 그때 여러 가지 화제를 모은 게 도보다리 회담이었잖아요. 그렇죠. 44분 네, 밀담. 밀담이었다 그러고 뭐 대단한 회담이다 그러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정상 간의 회담은 반드시 제3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40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두 사람이 아무도 모릅니다. 배석자도 예, 없었고, 배석자도 없었고, 녹음도 안 네. 됐고. 근데 그때 의문이 뭐냐면, USB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줬다. 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도대체 거기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게 궁금증이 지금 계속되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USB에 대해서 지금 국가정보원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조사. 합니다. USB가 무슨 내용인지, 당시에도 보면,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회담을 하면 그냥 자료를 넘겨주는데, 네. 굳이 USB를 넘겨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 USB는요, 거의 테라바이트 수준이 많아서 정말 많은 자료를 보관할 그럼요. 수가 있고, 예. 또 USB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USB를 잘 주고받습니다. 잘못하면 내 컴퓨터에 감염이 돼갖고, 그렇죠. 뭐 해킹도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근데 그걸 왜 USB로 줬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이런 사건이 이제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한다고 그러죠, 관련자를.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네. 박지원 전 국가안보실장이 산책을 하다가 맨홀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아이고. 골절상을 당했대요. 아이구나. 예? 그리고 한달 반이나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예. 그래요. 참 우연치곤 희한하죠? 아니, 병원 저기 들어가서도 병원 다녀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갑자기 이분이 왜 지금 골절상을 당해? 뭐 하여튼 본인은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네. 했는데 이 골절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뭐 걱정은 됩니다만은 왜 하필 이 시점일까라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다 예측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동안 두 분 선거 다 본인 때문에 전화 놓고 그러니까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는 게 출마인가요, 대표? 저는 참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연설 중에 참 눈길을 끄는 게 우리가 보통 남녀노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본인은 여남노소라고 아이고,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봉건적 그 유교주의를 타파하겠다 그렇게 나선 글쎄요. 건가요? 그 예. 안동분인데, 그분이. 개딸들을 아부용 거의 했다니까요? 개딸용 오늘 예. 연설을 한것 같은데, 왜 여남노소라고 그랬을까? 이재명 남네요. 뭐 개딸들이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의원의 출마. 과연 이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이 판문점 USB를 분석을 착수했다. 어제 KBS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국정원이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라고 돼 있고 지난번에 변호사 단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USB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게 왜 없을까? 어디가 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왜 벌어지는 것인지. 자, 우선, 주원님, 이 USB를 전달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정상회담 간에 할 때는 보통 자료를 주면 자료를 주고 하는데, 그렇죠. 왜 하필 USB를 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USB를 건넸다라는 거는 문재인 본인이 인정한 거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면요. 2018년 4월 27일 그 도보다리 밀담 44분, 이게 배석자 없이 녹음도 안 되고, 그리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 모양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떠들었는지, 특정 단어, 어떤 것을, 복화술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거 하죠. 그래갖고 중앙일보가 그 전문가한테 입 모양으로 그걸 맡겨갖고 했더니, 발전소 문제라는 게 문재인이 바로 그 단어를 뱉어냈다 이거예요. 발전소 문제. 그리고 도보다리 그 이제 거기 앉아서 끝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재인 입을 읽어보니까 입술 모양이니까 발전소 문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앙일보가 이걸 굉장히 그 크게 냈어요. 이게 이제 2018년 4월 30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재인이 그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구두로 발전소 문제를 얘기하진 않았다. 그 중앙일보 보도 내용, 그 분석 내용을 부정을 하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리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USB에 담아 넘겼는데, 거기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발전소 관련 내용이 그 USB에 들어있다라고 공식 확인을 한 것이고요. 또 나중에 정의용이 있잖아요. 정의용. 정의용이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 나중에 그 외교부 장관을 하지 않습니까? 정의용이 그걸 또 인정해요. 북한의 노후화된 수력발전소, 저기 또 화력발전소. 그 개보수 방안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소라고 하면 발전소가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뭐 화력 뭐 여러 가지 뭐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4월 말그 정상회담 직후에 5월 2일부터 5월 한 중순까지요. 이 원전 담당 부처가 어디죠? 산업부죠. 산자부죠. 산자부죠. 산자부 원전과에서요, 이 원전 관련 문건을 북한 원전 건설 방안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7건인가를 생산을 합니다. 맞습니다. 7건인가를 생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뭔가 그때 도보다리 회담 또는 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과 관련된 무슨 얘기가 오고 간게 있으니까, 그 담당 부처인 그 산업부에서 이 원전 관련 북한 원전 건설 방안 추진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니냐 하니 하니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USB에 원전 내용도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해왔던 건데, 청와대는 그 원전 내용은 없었다. 원전 내용은 없었다. 그럼 USB에는 뭐가 있었는지 다 공개하라. 이건 외교 기밀 문서니까, 국가 정상 간에 주고받은 기밀 문서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텨오던 것인데, 국정원이 이걸 확보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거기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집중 분석 중에 있다라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 발표를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신경제 구상이 담긴 책자하고 PT, 뭐 프레젠테이션 영상 자료 이걸 넘겼다.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근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 발전소 뭐 이런 거 원전이 아니라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미국 측한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를 줬고 볼턴한테 줬대요. 볼턴한테 이제 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참 이게 의문이 뭐냐면 이 USB라는 거는 요즘 아마 여러분들 기억은 USB는 뭐 1GB, 뭐 2GB 뭐 이런 건데 요즘은요. 그 테라바이트 뭐이 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USB 하나. 네, 엄청난 네, 내용. 엄청난 진짜. 내용을 담길 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여기에 그냥 동영상을 보라고 무슨 뭐 김정은한테 이걸 줬을까? 네. 아니 김정은이 동영상이 없어서 뭐 이런 걸 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 도보다리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걸어오면서 환담장이 있었어요. 네. 그 환담장 때, 그러니까 도보다리 회담에서 회담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담장에 왔을 때 그거를 이제 건네줬거든요. 맞아요. USB를. 네, 윤건영이 네. 그 1층, 그 평화의 제 1층 환담장에서 그걸 넘겼다. 네, 넘겨준 장소는 도보다리가 아니고 평화의 제 1층 환담장이다. 네. 근데 거긴 정상회담 장소도 아니죠. 그렇죠. 그 정상회담 때 거기 왜 그걸 안 넘겨줬냐 했더니 이게 정식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환담장에서 넘겨줬다. 이게 윤건영의 당시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하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적대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대 국가의 어떤 물건을 문서를 넘겼을 때 이게 얼마나 뭐가 국가 기밀이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더군다나 정상 간에 단순히 우리나라가 그냥 발전소 찍어놓은 거 사진 준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무슨 PT 자료 준다고 동영상을 그걸 보내겠습니까? 예. 그건 다 말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회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이거를 USB에 담아줬을까? 그렇죠. 라는 의문이 첫 번째 예.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USB는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을 네. 수 있고 좀 전에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그때 압수수색을 할 때 네. 우리나라 북한 원전 관련된 자료들이 꽤 많이 발견됐고 예. 그걸 삭제하라고 당시의 장관이 그렇죠. 지시하고 했습니다. 백운규 너 죽을래 네, 또. 너 죽을래가 그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떳떳한 자료인데 왜 삭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 지금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이제 경수로 짓다가 예. 마른 게 있긴 있어요. 한포에. 네. 그죠? 그,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 실제 원자력에 대한 뭐 설계라든지, 원자력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 만약에 전달한 게 아니냐.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의문이고. 예. 자. 그래도 그 부분, 네. 자, 일단 팩트부터 좀 정리하면요. 그 4월 27일에 그 1차 그 판문점 회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직후에 일본의 그, 일본 유수 그 신문 중에 아사히 신문이라고 있죠. 네, 아사히가 있죠. 아사히 신문이 한 5월경에 네,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뭐냐면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만나고 온 김정은이 네. 특별 지시를 내렸다. 네네. 특별 지시가 뭐냐면 우리 캐도가 그 한포에 짓다가 중단된 그 경수로. 심포 경수로. 심포 맞죠? 경수로. 그게 원전 아닙니까? 원전. 그렇죠. 경수로죠. 예, 경수로. 그 원전에 경수로가 있고 중수로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경수로, 경수로인데, 이 한포 그 경수로 원전 그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 네네. 그 다음에 재개를 만약 하게 되면 필요한 물자가 뭐뭐가 필요한지. 아하. 이거를 파악해서 상세 보고하라고 김정일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 야. 이게 그 당시 아사히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네. 왜 그게 문재인 만나고 온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요. 신년사에서 뭐 또 원자력 이야기를 끝냅니다.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자. 네. 이런 그 메시지를 신년사에다 네. 내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핵탄두는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원전은 없단 말이에요. 연변에 있죠. 소형 원전이. 소형 원전이 있지. 이게 뭐 상당한 그 저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그 대규모 전력 공급 시설이 있는 원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쉽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그 경제가 망가진 양대 원인이 식량난하고 에너지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염원이 달려 있는 프로젝트가 이 원전 건설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2019년 신년사에 김정은이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자. 그리고 그 전에는 한포 그게 재개 가능한지 재개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심포 원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건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 지방공사, 그거 다 끝났고요.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해서 실제 상당 부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완공이 되고, 안에 이제 그 발전기라든지 원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사하는 게 남았는데, 그거 지금 뭐냐면 이렇게 덮어놨어요. 네. 수십 년째 지금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원전 하나 건설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경수로를 지원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틀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 시설 중요하지만 밖에 외부 시설, 이게 사실은 미사일이 맞아도 그렇죠. 사실 안 터지도록 안 만드는 터지도록 기술이 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연변에만 원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수로가 되면 이게 이제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출이 가능해진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대 관심이 뭐냐면 북한이 지금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네.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을 만드는 것. 근데 원전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직결되어 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 지원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이제 제네바 합의죠. 네. 그 김영삼 정부 초기에 북한이 이제 NPT 탈퇴하면서 시작된 북한의 1차 핵 위기가 네. 그 다음해인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그때 이제 그 갈루치 미국 국무부 차관보였나요? 그다음에 김계감 네. 그 북한 외교부 그 부상 부장관이었죠. 그 이른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그 대가로 네. 경수로 두 기를 지어준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그의 원전 건설하는 거는요 북핵 포기. 그러니까 저 그 김정은 정권이 북핵을 포기하는 그 대가로 그 사탕으로 당근으로 네. 제시하는 거죠, 이거.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일보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 당시 이 내용 안에는 뭐냐면 북한의 낮은 그 발전 설비 이용 개선 계획하고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구축하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 네. 이 전력망, 그러니까 초강력 전력망이죠. 그렇죠. 이 계획 등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네. 내용들이 왜 이거 줘야 되는지 전 네. 정말 이 저 황당한 따름일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이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 기록을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한변에서 네. 이 지난달 2022년 7월 달에 이거를 이제 지금 그 저 뭡니까?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대통령 기록실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기록관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런 관련된 항목에 있는 자료가 없다. 없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답변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줬던 USB를 대통령 기록물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하나만 통화하면서. 그 지금 저 정보 부존재 이게 네. 확인이 됐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으면 그 목록조차도 지금 못 보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기록물에는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가지고 집어넣던가, 네. 아니면 아예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없애버렸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최재성 그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네네. 작년 2월에 MBC 아침 라디오 그 시선 집중에 나와서 뭐라고 네. 했냐면요 그 USB 왜 공개 안 하느냐 했더니 외교상 기밀 문서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졌다 네. 대통령 기록물도 기록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열람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재성이 이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 USB를 15년 동안 공개가 안 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조차도 안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만들어서 줘버리고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의용이 이거 저 볼턴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 국가안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가 그러면. 볼턴에서도 똑같은 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네요. 저는요 그게 저기라고 봐요. 네. 트릭이라고 보는데 네. 아마 볼턴한테 주긴 준 것 같아요. USB를. 네. 근데 원전 부분은 싹 빼고 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니 그러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리바이 만드는 거죠. 볼턴에도 똑같은 내용 카페에서 줬는데 그럼 볼턴한테 물어봐라. 거기에 USB에 원전 내용이 들어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용케도요. 이게 국정원에서는 이게 확보가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조차 안 한 것을 국정원이 확보를 한 거죠. 아니, 왜냐하면 네. 국정원은 원생산 부서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데가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보면 모든 생산 자료들은 국정원이 다 서버에 보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는 남북회담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사실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 사실 USB 내용보다는 가장 이 그 판문점 회담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바로 도보다리 회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요 국제 상례에도 어긋날 뿐더러 네. 당시에 미국 측에서도
이 회담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게 정상회담은요, 반드시 통역이 일단 배석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쓰니까 그 뭐 없지만, 그 다음에 없으면 이 기록관이 있어야 돼요. 예. 아니, 그 조선왕조 그 500년을 보면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왕의 어떤 기록에 대해 사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사관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 사관들이 목숨을 걸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하는 행, 그 왕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관들이 들어가서 그 기록들을 일일이 다 남겨둡니다. 네. 그게 바로 조선왕족실록 저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조선왕조 시대에도 그만큼 대통령의 행위를 통치행위로 보고 그 기록들을 다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물며 남북 정상이 만나서 40분 동안 예. 단독 회담을 하는데 예. 새 소리만 들렸다?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국민들이 몰라야 된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회담이에요. 그리고요, 현정님, 우리 기억나는 게 2000년 6월 15일에 이제 DJ가 평양 그 도착했을 때. 순안공항에 네. 도착했을 때 김정은이 깜짝 그 자기파이 찾아. 아, 마중을 나왔잖아요. 네. 어, 근데 그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을 그냥 인터셉트 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차 타고 가자. 네. 자기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요, 우리의 그 지금 경호팀으로부터도 격리가 됐고요. 네. 그 옆에 배석자 없이.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북한 운전수. 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거기서 그 백화원 초대해서 갈 때까지 그 몇 분이었다고 그러죠? 뭐 하여간 그게 지금 저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사실은 네? 그 그래서 그게 처음에 논란이 돼서 네. 앞좌석에 우리 측 사람이 하나 탔어요. 아, 앞좌석에? 네. 그러니까 그 조수석에. 아, 조수석에? 네. 운전사는 북한. 아. 조수석은 그 우리 경호팀. 응, 그래도 한 명만 탔어요. 한 명은 그래도 네. 탔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굉장히 위험한 아니, 행위였다.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둘 간에 무슨 밀담이 오고 네.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예 그 옆에 그 조수석에 탄 그 한 명조차도 없는 거 아닌가요? 거예요. 44분 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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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두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의 원수면 국가를 대표해서 상대방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다 남겨놓는 그렇죠. 거예요. 통역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 간에도 보면 정말 두 사람의 단독 회동도 반드시 통역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통역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다면 다른 제3자가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양측의 비서실장이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한 명씩 배석해서 도보다림 회담이 4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왜 양자로 했을까? 도대체 그 계획을 누가 짰을까? 누가 짰을까? 네. 그리고 도보다리 그 산책 나가서 뭐 하자는 거를 김정은의 제안인가 아니면 문재인의 제안인가? 그렇죠. 이것도 밝혀야 되고 제가 봐서는 아마 문재인의 제안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은데 얼마 전에 문재인 그 임기 말기에 손석희가 가서 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손석희를 물어봐요. 도보다리 회담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문재인 왈 김정은은 자기들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고 그런데 네. 그 핵폭의 진정성을 미국에 안 믿어줄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우리의 핵폭의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묻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만들어낸 소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거기서 김정은이 도대체 무슨 말을 그 내뱉었는지 문재인은 그 자기가 그것도 있었던 사람이 단둘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믿어요? 아니 그게 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북한이 지금 저기 뭐야 그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언론들 동원해서 그 폭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쪽 문만 폭파한 거예요. 네. 다 밑에는 놔두고 그거 지금 다 긁어내고 지금 다시 만들었잖아요. 아 그리고요. 그렇게 속이는 놈들입니다. 핵무기도요. 네? 김일성이 그 수차례 걸쳐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뭐 저 미사일 발사 뭐 쐈을 때 장거리 미사일 아 이거 그거 군사용 아니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치이다. 네. 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핵무기가 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김정은이 그 설령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김정은은 정말 그렇게 핵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경직적으로 나왔고 그게 산통이 깨졌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당시에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네. 그거를 와서 보고를 하고 그걸 트럼프한테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결국 네. 하노이에서 그게 깨졌잖아요. 그렇죠. 2019년 그러니까 2월. 실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의 배신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이 문재인이나 뭐나 너 요것만 하면 다 해결해 줄게. 다 이야기 돼 있어. 네. 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어. 네. 그 무수한 약속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와서 트럼프 만나보니까, 뭐? 뭔미? 너네랑 뭐라고 그랬다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이거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보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삶은 그렇죠. 소대가리부터 시작해서. 삶은 소대가리. 예.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우리가 했던 이 판문점 회담에서, 예. 북한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좀 김정은 얘기 그냥 아주 그 순진하게 다 받아주 그 액면 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미북 간에 그게 핵 문제가 잘 타결이 되면은 우리가 원전 지어주겠다. 네. 그럴 때 이렇게 한다. 네. 이런 거를 떡밥을 던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전력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뭐 문재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2018년 일이고, 네.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노딜로 그냥 산통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해 8월 15일에 문재인이 그 광복절, 그. 기념사 할 때. 기념사 할 때, 그 남북한 평화 경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돌아온 답이 뭐냐면, 네. 야, 삶은 소대가리야.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빠꾸 다녀놓고 지금 약속을.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북한이 이제 일단,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어떻게든지 북한을 달래고 북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 한 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내려간 기수노민을 3일만 조사하고 5일 만에 바로 올려보내준다든지. 그렇죠. 완전히 재물 삼아 올려보내준다. 우리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하지도 않았는데 탈북으로 몰아갖고 거기서 그냥 숨지게 했던 거라. 그렇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한테 한 번 더, 좋은 일을 해서, 해야 되고 해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